안녕하세요. 프리티 가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싱그러운 간엽 식물로 시작하는 상큼한 아침입니다. 문을 열어보면, 오늘, 아침인데, 예, 조금 날씨가 쌀쌀해요. 근데 제가 어제 조금 피곤해서 요 아이들을 들여놓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노숙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3월 초부터 이제 계속 들여놓고 내놓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어요. 요거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마바구니 만들어서 분갈이해서 이렇게 이제 달구고 있는 중이고요. 뒤에 화이트 그린이도 얼마 전에 분갈이 했죠? 네, 아무로 파티는 이제 겨울에 분갈이 한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이렇게 행잉으로 걸어놨어요. 멋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이거 부용 꽃도, 금황성 꽃. 금황성 꽃도 피고 있네요. 예쁘죠? 네, 요거는 펜지하고, 네, 레몬로즈. 요거는 당인. 위로 올라가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바람막이도 되고, 이렇게 뽁뽁이 비닐을 씌워놨어요. 차광도 되고. 바람막이가 뭐 많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요게 한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약간 낡았어요. 철사도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드디어 요 하우스 덮개 있잖아요. 비닐 하우스 덮개를 주문을 했답니다. 25일쯤 도착해요. 네, 이제 그 전에 임시로 이렇게 차광을 해놨고요. 차장 그동안에 얼마나 아이들이 달궈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우, 많이 빨개졌어요. 네, 이거는 골드라벨 철화는 이제 워낙 좀 골드골드 했고요. 네, 요거 물개인도 안에서, 거실 안에서 엄청 푸릇푸릇했는데 많이 빨개졌죠? 손도꽃도 아주 당당해지고 있고요. 요거 오렌지 에보니도 아주 빨긋빨긋 창끝에 손톱끝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원래 이제 좀 뒤쪽은 이렇게 슈퍼클로나 돼가지고 많이 이제 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 더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톱끝에 요 이제 손톱도 좀 조금 더 삐죽삐죽해져야 될것 같아요. 햇빛을 보면 조금 더 아이들이 손톱끝이 뾰족뾰족해진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홍상 비스트도 뒤쪽으로 물이 많이 들고 있어요. 손톱끝도 그렇고 물등이 아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네, 3월 동안에 물을 들였더니 벌써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옆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물이 들었을까요? 아, 짜잔. 예, 마디바도 이쪽에 이제 이거는 노마고, 노마. 요거는 마디바. 마디바가 진짜 많이 컸어요. 이게 가운데, 가장자리가 완전히 풀이라 됐고요. 물도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도 이렇게 하나가 옆에서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것도 어느 날또 이거를 번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뻐요.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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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연두연두 해가지고 물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온도가.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오후에는 좀 밤중에는 좀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여기 냉해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 가장. 아, 요거, 네.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죠. 페리도트 시카는 천에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숨도 끝에 여기 입술 끝에 물이 많이 들었죠. 요거는 약간 화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화상 조심. 화상을 좀 입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뽁뽁이도 씌워놨답니다. 네. 화상 조심하라고 뽁뽁이도 씌워놨어요. 화상 조심, 냉해 조심. 요즘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저는 살균제, 살충제는 안 줬는데 4월 초쯤에 살균제, 살충제는 좀 뿌려줄 예정입니다. 네, 예쁘죠? 저쪽 베란다 한번 가볼게요. 네,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죠? 수국. 제라늄인데 아직 꽃을 못 피우고 있네요. 이건 이제 오팔리나 염자, 화이트 스노우. 라울이고요. 호빗다인. 다인. 다인이 좀 입마른 현상이 있네요. 요거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밑에 자구는 아주 다글다글 잘 나오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다인이나 호빗다인이 조금 추위에 약하니까 오늘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네, 요것도. 다인 금도 작년에 요거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냉해 조심해야 돼요. 당인 종류들은. 네, 루돌프, 핑크 샴페인. 네, 요거는 이제 흑매화. 흑매화도 밑에서 작년에 요게 이제 깍지벌레 때문에 좀 알았었거든요. 네, 그 옆에서 자구도 나와주고 밑에서 자구도 달아주고. 네,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8000대철화는 너무, 이거는 번식을 많이 해서 문제네요. 네. 옆으로 쭉쭉 삐져나와요. 삐져나와. 위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 바람과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뽁뽁이로, 이렇게, 네, 뽁뽁이로, 뽁뽁이로 해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네, 소인제 금. 점점 예쁘게 얼굴이 살아나고 있죠. 흑장미도 안쪽에 뿌리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샤넬 로즈도 마찬가지고 뿌리 예쁘게 들고 있어요. 연봉, 크로코다일, 연봉도 조금 예쁘게 뿌리 들고 있습니다. 빗잎작성, 라우이. 둘 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많이 컸어요. 키도 많이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릴리팩, 센세이션, 네. 캐라리언. 센세이션과 캐라리언. 센세이션이고요. 캐라리언. 요즘에 이렇게, 네, 바람 조심, 햇빛 조심, 이렇게 뽁뽁이로, 네, 바람 조심, 햇빛 조심. 제가 이제 25일날 요거 비닐 하우스 덮개가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예쁘게 덮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꽃샘 바람이 부는 요즘, 네, 여러분들 다육이 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면서요, 하나라도 가거나 얼굴이 미어지는 모습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